부모님의 반열에 오릅니다. 저만 귀여워하셨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렇습니다. 귀여워서 그런 겁니다. 이 영화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? 소설 써야겠다. 제목은 항준 본색. 네, 너무 고급스럽죠? 품격 있고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. 20대 청년분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또 과감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막연한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기도 한데 잘 되실 겁니다. 다 잘 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신 거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